네,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예인들의 우울증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Very sad breaking news. Police say the fashion icon Kate Spade was found dead in her New York City home in an apparent suicide. And we do have breaking news at 9 o'clock. Celebrity chef and longtime television personality Anthony Bourdain has died. CNN confirms the cause of death was suicide.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슬프고 삶의 희망이나 소망 이런 단어들이 자꾸 흐려지고 아기를 혼자 남겨놓고 남편이 갔고 집도 융자가 그게 다 잘못돼가지고 이제 저당 잡힌 것도 잘못돼서 차압당하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했을 때 괜찮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괜찮지 않았었던 거예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나서 집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그 공허한 거. 나는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맨날 희생을 해야 되나.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완벽한 여자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그냥 저 밑으로 떨어지면 죽을까? 한 1년에 몇 명씩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제 몇년 전인지 학기에는 한 학기에 거의 7명이나 죽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Someone who had a family, who had friends, who had everything to live for, just felt as though there was no other way. Unfortunately, that happens a lot. 지금 현재 만약에 오늘 저녁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싶다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많은 한인분들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무슨 그 특별한 사람이만 오는 게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인생 사는데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We're trying to spread the knowledge that yes, this is a disease. It can be treated. It's nothing to be ashamed of. Everybody goes through it at one point. I think that's the main goal of the Esther Hoff Foundation is to let people know that you're not alone. There is help out there for you. 이런 거가 질병이다. 우울증은 질병이고 이거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널리 홍보하는 기간입니다. 와서 쉬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곳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을 떨어지려고 했을 때 미리 건져내는 프로그램? 저는 에스더와 재단이 뭔가 생명의 동아줄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아픈 거를 내어놓는 것도 용기다. 정말 살기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에 어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혜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분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단체가 되고 싶습니다.